총 구독자 수 79만 명, 유튜브 수익, 월 수익. 저는 이게 66만 원인 줄 알았는데, 662만 원입니다. 662만 원. 안녕하세요. 솔센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급하게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방법이라기보다 유튜브 수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쉽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채널에 주소만 집어넣으면은 수익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채널에 아직 뭐 수익 창출 조건이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의 예상 수익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채널들의 수익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 수익입니다. 뭐 절대화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말이 필요 없겠죠. 바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알 수 있는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영상에서 뵐게요. 네, 그러면 한번 유튜브 채널의 예상 수입을 한번 조회보겠습니다. 총 구독자 수가 15만 9천 명, 유튜브 수익, 월 예상 수익 170만원. 엄청나네요. 자, 1일 조회수가 평균 20만회 정도 됩니다. CPM 단가는 채널마다 좀 달라요. 뭐 보통은 정확하게 계산을 했었을 때에 보통 평균 2천에서 3,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그 정도 선에서 있고요.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들로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엄청난 좀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분은 바로 라이프해커 자청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진 않으시고 유튜브 활동은 이제 접으셨죠. 하지만 이제 활동하셨을 때 최근 30여 지금 그래도 계속 조회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활동을 안 함에도 조회가 20만회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자, 다음 볼까요? 총 구독자 수 79만 명, 유튜브 수익, 월 수익. 저는 이게 66만원인 줄 알았는데 662만원입니다. 662만원. 일수입이 하루에 22만원이 그냥 들어옵니다. 일조회수 79,000회 정도 되죠. 네, 이분은요 누구냐면요 신사임당님이십니다. 네, 지금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 지금도 활동 계속하고 있죠. 뭐 어제도 올렸고 24시간 전에도 올렸고 일주일 전에도 올렸고 그렇죠. 이번에는 저하고 좀 관계된 분야의 저희 이웃분들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GF입니다. G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구독자 수가 1,680명.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더 성장했었을 때의 구독자 수 정도인데요. 좀 더 많이 해야겠죠. 예상 수입 한 4,800원, 1, 4,800원, 5,000원, 예상 월 수입 144,000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일 조회수가 1,700회지만 이전 조회수들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거보단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 수입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0만원 내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음은 네, 15,6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시고 한 달에 30만원 이상 수익을 자동적으로 내고 계신 분, 이분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보누입니다. 아나부, 아보누 이제 처음에 비슷해가지고 제가 친근감 있게 이제 소통하는 이웃된 이제 채널인데요. 이분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이 정도 나오는데 이분 역시 일일 조회수가 3,700회지만 사실은 이제 이전에 조회된
이제 주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30일 거기 때문에 수익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을 거예요. 조금 혹시 이 계산의 내용하고 너무 다르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할지 저도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저도 뭐 저희 개발자 통해서 프로그램을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 좀 차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로직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 좀 저희 같이 좀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조회수가 3,700인데 이게 좀 너무 미세해서 좀 움직이기가 좀 그런데 뭐 9,000이다 그러면 78만 5천이니까 뭐 제가 보기엔 아까 그 조회수보다는 한 45만원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로 맞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보느님.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독자 수를 숨김으로 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데 왜 마이너스 1이냐면 여러분들 구독자 수 볼 때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자신의 그 채널 비공개로 해놨을 때 그거 뭐냐면 자기가 자기 구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빼야 됩니다. 유튜브 수익, 월 수익 뭐 220, 이거 22만 3천 원 아닙니다. 233만 4천 원. 그리고 예상 일수익이 7만 7천 원. 그리고 연간 2,800만 원. 아,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상당히 적어놓은 거리가 멀어서 이분은 돈 버는 기술입니다. 야, 이분은 벌써 6개월 동안 활동 안 한 지 오래 되셨고요. 그래도 어쨌든 채널의 조회는 이렇게 하루에 2만 8천 회가 돌아가면서 월 수익도 200만원 넘게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양질의 컨텐츠로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는 경우에 사실은 이제 계속 그 컨텐츠가 좋으면 조회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상 월 수익도 이렇게 창출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 조회를 하면서 그냥 흥미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딱 보시면 꾸준히 활동한 유튜브 채널이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처음에 뭐 500명, 1500회, 1000회, 1500회, 5000회, 10000회 이렇게 늘어나면서 꾸준히 월 수익이 발생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건강한 채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시고요. 어떻게 뭐 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뭐 자천인 같은 경우에도 영상 한 뭐 10개 정도 안에 갑작스럽게 성장하신 분이긴 하지만 뭐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의 예상 수익을 쉽게 조회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여기는 글로벙이라는 웹사이트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란에 한번 기입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